타임즈. 베이스 앰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짠! 네, 오늘은 처음 보는 앰프 회사인데요. 이게 저희는 좀 생소한 그런 기억이는 한데 뭐 그래도 지금 꽤나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는 그런 미국 브랜드라고 합니다. 겐슬러라는 회사고요. 이 겐슬러를 만든 그 설립자가 베이스 앰프 이쪽 만드는 이쪽 계통에서는 꽤나 베테랑으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제프 겐슬러라는 분인데 예전에 이미 이걸 설립하기 전에 겐스벤즈라는 그 회사에서 베이스 관련된 그 악기들을 계속해서 겐스벤즈. 그 와이프도 같이 이걸 하시나 봐요. 자기 와이프랑 같이 차고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겐스벤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다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겐슬러 앰플리피케이션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하고 뭐 사명을 변경했다기보다 그냥 새롭게 새 회사를 런칭을 해가지고 그게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자체는 오래된 회사가 아닌데 그 제프 겐슬러라는 이 설립자가 원래부터 베이스 앰프 관련된 이런 거 만드는 쪽에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설립했을 때부터 이미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프 겐슬러가 새 컴퍼니 뉴 베이스 뭐 그 앰프 회사를 차렸다 이러면서 제프 겐슬러 겐즈벤즈의 대표이자 설립자 베이스 업계의 베테랑인 그가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이런 그 기사를 찾아볼 수 있어요. 2015년도에 보면은 겐슬러 앰플리피케이션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앰프 모델인데 이 겐슬러 앰프가 오늘 저희가 350이랑 다음 시간에 800을 할 거예요. 이거 와트수인데 350W랑 800W짜리 이거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앰프 헤드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모델 네임이 모델명이 마젤란입니다. 마젤란 350에서 MG350이라는 모델명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바웃어스를 보면 자기 소개글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이제 애리조나의 피닉스의 한 차고에서 와이프와 함께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도 뭐 그 근처에 설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이드 인 차이나 해서 어디 브랜드인가 했더니 미국 브랜드였습니다. 제프 겐슬러가 만든 미국 브랜드. 마젤란 350 요 앰프는 이제 클래스 D 앰프예요. 클래스 A나 뭐 AB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AB 이런 애들은 저기 작은 사이즈로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클래스 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헤드로 만들기 용이한 증폭 그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다 클래스 D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다음 시간에 800은 이제 800W, 얘는 350W. 그래서 오늘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컨투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뻔합니다. 그냥 볼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4밴드,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는데 미드 프리퀀시를 여기서 이제 150 완전 로우 미들에서부터 3kHz 하이 미들까지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 마스터 볼륨 이렇게 있는데 독특한 건 여기 컨투어 AB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컨투어 처리된 EQ를 얼마나 적용시키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 플랫에서부터 맥스가 있어요. 플랫으로 해놓으면은 그냥 거의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란색이 컨투어 A, B가 요거 엠버가 이제 B인데 이 컨투어 A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매기 쉐입 하이와 로우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미드를 살짝 까주는 그 쉐입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일로 갈수록 점점 더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 하이 미들 하이가 올라가 있고 로우 올라가 있고 미들이 깎인 그게 최대한으로 적용된 게 이 A에서의 가장 오른쪽 방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브 B에서 올리게 되면 커브 B는 반대겠죠. 약간 빈티지한 성향의 스타일. 그래서 이제 그 하이대역 위쪽을 살짝 깎아주고 밑에도 이제 그 로우 미들이랑 그 베이스를 살짝 롤오프를 하면서 미들대역이 약간 강조가 된 빈티지한 사운드. 그래서 성향이 반대인 것을 이렇게 AB를 통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랫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AB를 바꿔도 사운드 차이가 크게 안 나거든요. 적용이 많이 안 된 상태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꺼놓고 기본 사운드부터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젤란 350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오늘 저희 시연용 베이스는 팬더 1펜의 하이브리드 재즈 베이스입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들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가격대도 꽤 괜찮아요. 가격대가 350W의 앰프 헤드인데 가격은 오, 좋은데? 네. 73만원. 다음 시간에는 MG800이 124만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EQ 먼저 조정해 볼게요. 베이스 빠진 사운드, 베이스 올라간 사운드. 그 다음에 트래블 올라간 사운드, 트래블 내려간 사운드. 그 다음에 미드 프리퀀시를 3kHz로 놓고, 3kHz 말고 150Hz로 놓고 미들로우가 까진 사운드, 거기가 올라간 사운드. 자, 이번에는 중간대역으로 놓고 미들 판 사운드, 올라간 사운드. 자, 그 다음에는 아예 3kHz대로 놓고 미들 하이죠, 그게 빠진 사운드, 그게 올라간 사운드. 네, 그래서 미드를 아주 다채롭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투어 들어볼게요. 지금은 A 커브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갈매기 형태. 그렇죠. 하이 사 올라가고 로우 올라가고 미들이 까인 아주 다양한 장르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운드. 물론 이걸 극단적으로 뭐 플랫, 맥스 둘 중에 선택하지 않고 가운데 적당한 선을 찾아서 쓰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엔 컨투어 B로 가볼게요. 좀 빈티지한 스타일로 이렇게 되죠. 미들이 강조되고 하이와 로우가 조금씩 내려간 사운드. 그래서 이거를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 AB를 이 플랫에다 해놓고 바꾸면 큰 차이가 안 나요. 그쵸? 뭐 A나 B나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이거를 풀로 해놓고 이건 B, 미들이 올라가죠. A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컨투어 AB가 어떻게 보면 이 겐즐러 마젤란 앰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네, 이 앰프. 네, 요거 괜찮네요. 사실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기본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괜찮고요. 그리고 컨투어 AB를 아주 재미있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기본 피지컬 자체는 상당히 훌륭했고요. 무게도 되게 가벼운데요? 네, 엄청 그러니까 이게 작고 가벼운 걸로는 상당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스피콘 단자 있고요. 뒤쪽에 다이렉트 아웃풋, 네, 뭐 그라운드 리프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벨도 마이크 레벨, 라인 레벨 조정해 주실 수 있고, 뭐 프리포스트와 그리고 요거 팬텀 DI 아웃, 네, 네, 밸런스 아웃이 여기 있습니다. 옥스인 헤드폰 단자 이런 것도 후면부에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350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뭐 괜찮은 앰프 헤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연결한 거 저희 맨날 듣는 SWR의 워킹 프로 4x10 캐빈에서 물려서 들어봤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하던 리틀 마크 2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베이스 리뷰 회차에 가갖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같은 베이스 모델인데 겐즐러에다 했을 때와 마크2에다 했을 때와의 사운드 차이를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마젤란 저희가 800을 할 건데 마젤란 800은 조금 내용이 더 많습니다. 단순히 뭐 와트수 뿐만이 아니고 딱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클린하고 드라이브 채널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모아트수와 함께 다채로운 기능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이 겐즐러 이거 800을 할 때에는 저희가 평소에 하던 리틀마크 2하고 비교 시연을 해서 들려드리는 시간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 800으로 돌아올 거고요. 승채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겐즐러 괜찮네. 네, 겐즐러 괜찮네. 네. 네, 저는 컨투어 노브가 정체성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 최초로 앰프 스커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악기들하고 섞어서 이렇게 뭐 스커드를 비교할 건 아니고 앰프는 앰프끼리만 스커드를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줘볼게요. 아, 저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기타하고 전혀 다른 지금 그 뭐랄까 항목들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재미로 들으시고 나중에 이게 도저히 원래 우리가 맞춰놨던 기준이랑 안 섞인다 싶으면은 그때 그냥 앰프는 이제 뭐 스쿼드 시스템 제외한다든가 이런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볼게요. 일단 저희도 기준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4,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3 해서 승채씨는 총점 74, 저는 69, 평균 점수는 71.5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사운드가 이게 기타 사운드가 좋으면 또 사운드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부분이 좀 애매하고 공평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70점이 넘긴 넘었는데 이게 저희가 아 그만큼 좋은 악기입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 게 뭐 아직까지 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 전까지는 뭐 이렇다 할 코멘트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스쿼드를 시작은 해볼게요. 나중에 진짜 정 뭔가 기준에 좀 안 맞는다 맞아. 싶으면은 그때 뭐 앰프는 그냥 10점 만점으로 다시 돌리든가 아니면은 점수를 그냥 제외하든가 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씩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예 마질란 80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